여기 유리 멘탈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와르르 무너졌던 그녀가 이 방법을 만나고 강철 멘탈이 되었다고 하는데, 단단하고 유연한 멘탈을 위한 마음의 법칙, 출근길 심리학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북 경식입니다. 아 참, 맨 앞차 저 뭐 하는 거야? 이러다 지각하겠네. 입사 이후 처음으로 지각 위기에 놓인 주인공. 그야말로 멘붕 상태. 지금껏 쌓아온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닐까 속이 타들어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상사에게 지적을 받고 있는 옆자리 현아씨. 아니 그러네, 표정은 평온 그 자체? 너 티야? 알고 보니 주인공과 다르게 강철 멘탈을 가진 동료 현아씨. 사실 현아씨는 괴로운 감정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바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속성과 확장성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여기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있습니다. 그는 영속성의 함정을 스트레스가 영원히 나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믿는 것, 확장성의 함정을 스트레스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믿는 경향이라 말했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 가지 함정 만 피하면 강철 멘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럼 다시 주인공이 원치 않게 회사에 지각했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왜 멘탈이 약해서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까? 이때 온갖 후회와 걱정과 짜증에서 벗어날 마법의 문장. 지금은 정말 기분이 별로지만 이 기분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해. 이렇게 영속성의 함정에서 벗어나 시간의 힘을 믿으면 기분이 한결 후련해지는데요. 그런 다음 확장성의 함정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한번 지각한다고 해서 그간 쌓아온 이미지가 한 방에 망하지는 않아. 내 삶이 엉망이 된 것도 아니야. 지각은 그저 한 번의 지각일 뿐이라는 걸 믿어보자. 이제 스트레스 상황 속 흔히 빠지는 함정에서 벗어나 강철 멘탈로 거듭난 주인공. 알고 보니 강철 멘탈의 비결은 어떤 시련이든 무조건 튕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용수철처럼 충격을 흡수하며 구부러졌다가 서서히 돌아오는 사람이었던 것. 여러분도 이제 단단하고 유연한 멘탈로 거듭나 보세요. 15년간 직장인의 마음을 치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유화. 그녀는 수많은 내담자와 상담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지만 출근하기는 싫으신가요? 반복되는 월요일이 여전히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일하는 마음은 아마도 많이 상한 상태일 겁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면 스트레스가 줄고 업무 능력치가 올라간다. 단단하고 유연한 멘탈을 위한 33가지 마음의 법칙, 출근길 심리학이었습니다.